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암호화폐에 대한 격한 분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정중동 행보를 보였지만 그의 최측근들은 다수가 암호화폐 지지론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다소 의외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고 규제 없는 암호화폐는 마약 거래와 불법적인 활동을 촉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리브라는 위상이나 신뢰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페이스북이 다른 기업들의 은행이 되길 바란다면 기존 은행과 같이 설립 허가를 받고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도 보였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단성된 후 달러화의 가치가 견고해졌다는 홍보용 멘트로도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단 하나의 진짜 통화를 갖고 있으며 그 통화는 신뢰할 수 있고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단연코 세계 어느 곳에서 가장 지배적인 통화로 항상 그 위치를 견고히 위치할 그것은 바로 미국 달러라며 트위터를 끝맺었습니다. 트위터 발언이 전해진 후 미국 언론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범죄 악용 위험성을 거론한 것에 지원 사격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백악관, FED, 재무부, 페이스북 모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를 공격하자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정치 컨설팅을 맡았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을 통해 8,700만 명의 정치 성향 정보를 획득해 이를 선거에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폭로전이 터졌습니다.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 러시아 정부에 협조를 구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의혹도 페이스북이 일부 빌미를 줬을 것이라는 추측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은 거들떠보지 않고 트위터만 집중 이용하는 것도 그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